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아파. 우리 엄마가 좀 많이 늙으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. 네. 친정 어머니께서 사위에게 또 당부 인사를 전하셨는데, 그 장모님 얼굴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신가요? 예, 지금 영상으로 처음 뵙는데요. 아, 너무 좋네요. 좋죠. 네.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. 빨리 오시라 그러네. 예, 열심히 해가지고서 열심히 돈 벌어서. 그니까요. 와이프랑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오지 못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하셨는데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. 네, 우리 엄마가 저기 결혼식 전에 다리가 부러졌어요. 그래서 네. 못 왔으니까 그래서 댁이 우리 남편도 댁이 많이 신경 쓰는데 근데 못 오게 됐어요. 마음이 아파요. 네.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. 그래요. 그나저나 화면으로만 아마 뭐 6년 만에 근 이제 5년 만에 가족들 봤는데 네.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야? 우리 남동생이요. 아, 남동생. 로만? 네. 네. 남동생 제가 우리 나이 차이가 댁이 많이 11살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남동생 제 아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키웠는데요. 엄마, 엄마.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갈 때 나보다 키 작았는데 지금 나보다 키도 크고 뭐 여자친구도 생기니까 좀 많이 변했어요. 네, 예. 이제 뭐 어른이 다 됐죠 뭐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올가 씨가 훌륭한 민간 사절단입니다. 김에, 소주에, 라면에 되게 선물을 바리바리 보내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한국식 선물을 자주 보내시나 봐요. 예, 부모님도 뭐 내기 궁금하잖아요. 제가 네. 한국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저도 저기 내기 보내고 싶어지. 그리고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는 선물이 우리 이제 가족한테 부모님이가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우리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. 예. 그래요. 두 분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뭐 서로에게 다짐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. 네. 내가 늙어서도 변함없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노력하고 언제나 이런 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러나게 항상 말할게 사랑한다고 사랑해 자기야. 아, 예. 두 분이 함께할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KBS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결혼 이주민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.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은요, KBS 한국어 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다문화 시대에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비나자.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보다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GO학사 초등 와일드수와 GMB 영어전문학원 부채표 가스활명소에서 가족항공권을 농수산 홈쇼핑 보국증권에서 상품권을 그린파워 캠퍼 생집기에서 슬림형 TV를 드립니다.